안녕하세요. 평부동입니다. 오늘은 3월 State of Play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소개된 게임은 Exo Primal이라고 약간 느낌은 무쌍 게임 같아요. 계속 끊임없는 적을 맞닥뜨려서 그 미션을 끝내는 그런 게임 같아 보여요. 지금 뭐 당연히 게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본 그 트레일러를 봐서는 뭐 그런 게임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90년대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다이노 크라이시스를 원하지 엑소 프라이머라는 이런 새로운 IP를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약간 실망했어 나는. 두 번째로 소개된 게임은 고스트와이어 토쿄라고 그 배경은 동경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되게 스토리도 특이하고 그리고 그래픽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색감이 되게 화려해. 네온불빛이 되게 많고 한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서 해보고 싶은 게임이에요. 이번 3월 State of Play 세 번째로 소개된 게임은 Final Fantasy Origin의 그 뭐냐 Stranger of Paradise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널 판타지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질렸어요. 그래서 파이어 엠블럼 그 IP를 요즘엔 좀 더 흥미있게 하는데 모르겠어. 다시 여기에 들어올 만큼 이 스토리가 재밌을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출시 후 한 1, 2주 후에 살 것 같아요. 좀 스토리가 공개가 되고 이 재밌다라는 말이 이제 말소문이 퍼질 때까지는 전 기다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된 게임은 포스포큰이에요. 원래 그 게임은 진짜 이제 곧 출시를 했어야 되는 게임인데 10월 달까지 밀렸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스토리 간의 개연성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 버그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다 잡고 나온다 해서 지금 딜레이가 됐는데 저는 딜레이 된 거는 되게 환영이에요. 적어도 완성도가 높은 게임을 출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잖아요. 요즘 게임들은 추후 업데이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미완성된 게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게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요즘 새로 나온 뭐 최신 발바토스서부터 옛날 할아버지 건담 RX-78까지 여러 종류의 건담들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건담이 싫고 악역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샤의 기체도 타실 수 있어요. 뭐 나이트닝게일서부터 사자비 그 자쿠 빨간 자쿠서부터 아우 말하자면 길어요. 그러니까 건담을 타고 FPS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밌을 거예요. 건담을 좋아하신다면. 근데 뭐다? 건담을 싫어한다면 이걸 왜 해? 돈 주고 왜 사? 그럴 만한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린 거는 Teenage Mutant Turtles Co-op 분가 컬렉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Super NES, 그러니까 한국 걸로는 슈퍼 패미콤 그걸 놀았던 그 연대,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면 이 게임을 알 거예요. 아케이드식 그러니까 이식 게임인데 그거를 다 하나로 컬렉션으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재들 추억의 게임이에요. 나 내 생각에는 이거 많이 안 팔릴 것 같아. 이제 뭐 A급 게임은 아니래도 State of Play에 또 그 나온 게임 중에 이 기가베쉬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가베쉬라는 게임은 약간 폴가이즈 느낌 나더라고요. 카이주들끼리 싸우는 그런 폴가이즈. 그래서 약간 내가 그냥 그 트레일러를 보기에는 그 모바일 게임 같아요.
콘솔 게임 같지가 않아. 지금 이 리스트에서 제가 아, 이거는 풀 가격 내고 한번 놀고 싶다라는 게임이 바로 조조 어드벤처인데, 어떤 게임 같냐면 그 대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나 철권이나 뭐 그런 기타 등등 그런 이 대전 게임인데, 내가 좋아하는 이 조조 시리즈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50명 정도의 캐릭터가 있다고 하니까 뭐그다 각자 엔딩도 봐야 되고, 난 이거는 약간 탐나요. 딱 봐도 어려운 게임이 딱 하나 있더라고. 약간 느낌이 왔어. 약간 소울 느낌 왔는데, 이 게임이 도대체 뭐냐면 트랙 투 요미라고 사무라이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 흑백인데 스토리도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 그래서 저승을 가가지고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다시 넘어와서 복수를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어우, 근데 예고편에 스토리를 다 얘기해줬네? 그리고 게임이 왠지 어려워 보이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다? 걸른다. 트랙 투 요미 다음으로 소개된 게임은 전에 나왔던 리터널인데, 내 생각엔 이거 끼워넣기로 지금 리터널 3.0 업데이트가 됐다고 그냥, 내 생각엔 지금 어느 다른 게임 땜빵한 느낌이에요. 이게 원래 그 광고에 올라오,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 올라올 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왠지 허골 레거시가 왔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돼서 급하게 리터널 3.0 업데이트, 프리 업데이트가 됐다고 지금 그냥 끼워 맞추기로. 왜냐면 되게 뜬금없었어. 어쨌든 다음으로 소개된 게임은 더 디어필드 크로니클스라고 RPG 게임인데, 전략 RPG 게임인데, 배경이나 이런 거는 되게 멋있게 돼 있지만 좀 약간 조잡한 느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 게임도 난 거를 것 같아요. 마지막 게임은 이 발키리 일리시움이라고, 그냥 그 트레일러만 봐서는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가진 엘든링 같아. 그럼보다 난 거른다. 무조건 어려운 게임은 난 성질 더러워질까 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번 달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는 약간 아쉬웠어요. 내가 왜 아쉽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허그와트스 레거시가 이때쯤 사람들한테 공개가 될 거라고, 릴리스 데이트가 공개될 거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아, 이상한 리터널 그3.0 업데이트 그런 거나 이게 뭐, 아, 느낌이 안 좋아. 올해는 할수 있을까? 내가 해리포터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쨌든 나는 해야 될 게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